오늘 아침에는 색다른 고구마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 집에 아주 수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고구마를 소비하기 위해서 가축 사료는 물론이고 집에 또 잔뜩 들여놓은 자색 고구마, 꿀고구마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금 고구마를 녹말가루 입혀서 전을 부친 다음에 샐러드 빵은 버터에 구운 다음에 이렇게 밑에다가 구운 버터 위에 고구마 전함과 샐러드 집에 있는 샐러드를 한장 깔고 또 거기다 계란 후라이해서 이렇게 구운 버터 구운 빵을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로 지금 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영양 밸런스도 맞고 완전 식품 계란은 단백질에 샐러드에다가 고구마는 섬유질에 장수 식품이죠. 생명을 연장시키는 장수 식품으로 장 건강에도 좋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활동에 좋고 노인들한테도 참 좋은 식품이고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아요. 그래서 고구마 소개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양분이 들어서 장수 식품으로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죠. 그리고 요즘 또 다이어트를 한다 해서 고구마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야채랑 곁들여서 단백질을 계란 후라이 넣고 샐러드 넣고 버터와 치즈를 약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먹었을 때 굉장히 완벽한 식사가 되겠죠. 오늘 아침 식사는 건강 밸런스를 잘 맞춘 식사입니다.